안녕하세요. 별나 채널입니다. 여행하면 제일 먼저 검색하게 되는 게 숙소잖아요. 이번 영상은 저희가 코타키나발루를 여행하면서 첫 번째로 묵게 된 수트라 하버 마젤란 리조트에 대한 리뷰를 담은 브이로그입니다. 수트라 하버 리조트 그룹은 5성급의 초대형 통합 관광 리조트 단지로 마젤란 수트라 리조트, 퍼시픽 수트라 호텔, 마리나 클럽과 27개 홀의 골프 앤 컨트리 클럽 등을 보유한 코타키나발루의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저희는 더 마젤란 수트라 리조트에 묵게 되었는데요. 5층 금요에 총 456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상당한 5성급 리조트였습니다. 공항에서 10분, 시내에서 15분, 20분 거리에 위치해서 식사나 관광 나갈 때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리조트에 도착하자마자 와 하고 입이 떡 벌어지는 로비 크기에 정말 놀랐는데요. 웬만한 운동장보다 커 보였거든요. 천장은 또 얼마나 웅장하고 높던지. 와, 코타키나발루 최대 규모의 리조트라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얼리 체크인이 안 돼서 짐을 맡길 일이 있거나 만단이니까 하는 서투를 이용할 때는 입구 오른쪽에 있는 스테이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외부 음식과 음료, 배달 서비스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과일과 음식을 사다 먹은 적이 있는데 제재가 심하지는 않았어요. 룸을 안내하거나 짐을 가져다 주는 서비스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웠는데요. 방향만 알려줘서 방을 찾는데 좀 헤맸어요. 룸에 들어오는 순간 일단 시원합니다. 에어컨은 미리 틀어져 있고 실링팬이 돌고 있어서 일단 시원합니다. 룸은 적당한 크기였고요. 공기 때문인지 왠지 산뜻해 보입니다. 저희가 배정받은 방은 1층이었는데요. 야자수 나무가 보이는 바다뷰를 보는 순간, 와, 왔구나. 드디어 휴가를 왔구나. 딱이 느낌이었습니다. 습하지도 않고 칙칙한 가구 대신 하얀색 인테리어도 마음에 들었어요. 냉장고가 TV장 아래에 있었는데 안 시원해요. 방 입구 쪽으로 커피포트, 생수 등 있을 거 있고요. 옷장에 다리미와 드라이기, 금고, 목욕 가운, 뭐, 있을 거 있습니다. 욕실 구조가 좀 특이한데요. 네모나치 않고 좀긴 편이고요. 비데 없어요. 어미니티, 칫솔 등 물론 있을 거 있고요. 3박 묵으면서 사용은 안 해봤는데 월풀 욕조가 있어요. 샤워실 있고 욕조 위쪽 창문은 방과 연결된 나무창이에요. 욕조에서 샤워기 잘못 틀면 방으로 물이 다튈 수도 있거든요. 조금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이 방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뷰가 예쁘다는 이유로 테라스인데요. 커피 한잔 들고 이곳에 앉아 있으면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비 오는 아침 풍경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짐을 다 풀어놓고 리조트를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로비 끝쪽에 가벼운 스낵과 칵테일 음료를 파는 바가 있는데요. 저녁이면 매일 라이브 공연도 한다고 하네요. 수영장과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 저녁에 한잔하기에는 좋을 것 같았어요. 해변으로 내려오면 멀리 가야섬과 사피섬, 마무틱, 마모칸 섬이 한눈에 보입니다. 보자. 여기도 식당이야. 리조트 안에 지중해식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이곳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식을 먹을 수 있는 뷔페 식당이 있습니다. 역시 이곳도 수영장과 바다를 바라보며 외부에서 식사를 할수 있는데요. 근데 저 꽃은 그냥 적어야 좋아요. 테이블마다 놓여진 빨간 꽃 모형이 궁금했어요. 저 꽃이 키나발루 사가면 보는 거야.
아, 키나발루 산에만 피는 꽃? 그게 최대 큰 꽃이래. 코타키나발루의 상징과도 같은 꽃인가 봐요. 볶음밥과 볶음면, 소시지와 종류별 시리얼, 빵과 도넛도 종류별로 취향껏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요. 말레이시아의 종교적 특성상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 종류가 많았어요. 베지테리언들을 위한 커리도 준비되어 있고, 오믈렛과 쌀국수는 야외에 있어요. 종류는 엄청 많은데 뭐 특별할 거라고는 없었고, 어느 리조트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아, 커피는 솔직히 맛없어요. 아까 지나온 알프레스코라는 지중해식 레스토랑인데요. 식탁 위에 QR을 핸드폰으로 찍으면 메뉴가 나오더라고요. 화덕피자와 샐러드, 파스타 종류를 파는 레스토랑입니다. 피자와 맥주, 콜라, 맛있었습니다. 어디서 먹든 맛있는 메뉴이긴 하죠. 알프레스코 앞에 바다를 바라보는 야외 테이블이 있어요. 저녁이면 이곳에서 요 세 아저씨가 노래를 불러준답니다. 그리고 이 칵테일 바에서 칵테일 한잔 놓고 바라보는 석양은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여기가 바로 선셋 명당인데요. 저녁이 되고 리조트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면 멋진 선셋을 보러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저마다 카메라를 들고 이 순간을 기억할 추억을 담습니다. 수트라 하버에는 총 3군데, 5개의 수영장이 있는데요. 이곳 마젤란엔 폭포풀 테마의 수영장과 키즈풀이 있습니다. 리조트와 호텔, 마리나 클럽까지 어디를 이용하든 모든 시설을 공유하는데요. 3곳 모두의 수영장을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그맣지만 귀염뽀짝한 비치가 있습니다요. 이 마젤란에 있는 인공 비치는 작지만 정말 예뻤는데요. 바닷물은 굉장히 맑고 얕은 곳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곳에서 수영도 하고 스노클링도 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석양이 아름다운 이곳에서 해질녘에 하는 수영은 정말 낭만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서 탐나던 이 인공 비치 옆으로 이어진 산책로는 퍼시픽 호텔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오, 여기 선착장.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요트들이 정박해 있는 선착장이 보입니다. 물속이 마치 수족관처럼 열대어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성게들이 너무 많아서 신기했어요. 왼쪽으로 보이는 빨간 지붕이 마리나 클럽이고 오른쪽 큰 빌딩이 퍼시픽 호텔입니다. 선착장 옆 산책로를 따라서 리조트 뒤쪽으로 가면 이곳에도 큰 수영장이 나와요.
엄청 크고 깊어. 50m 레일이 있는 이 수영장은 깊이가 1.2m에서 1.8m까지 이어지는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이라네요. 8시까지 운영되는 마젤란 수영장에 비해 이곳은 9시까지 운영한다고 하니 야간 수영에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놀기 좋은 슬라이드와 농구장이 있는 수영장도 있습니다. 장점을 찾자면 너무 땡볕이라는 건데요. 안 가봤지만 퍼시픽 호텔 수영장은 그늘이 좀 있다고 하네요. 아까도 말했지만 추수객이 세 곳 모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 고객의 취향까지 고려한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곳 마리나 클럽은 볼링장과 영화관, 당구장과 키즈클럽 등 다양한 시설과 휴식 공간들을 제공합니다. 또 풀옵션 풀코스를 제공하는 요트 투어도 있던데요. 한 번쯤 타보고 싶긴 하네요. 비싸겠죠? 항구를 바라보며 멍 때리는 걸로 오늘 리뷰는 마치고요. 아직도 생생한 멋진 추억을 만들어진 수트라 하버 리조트,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한 번쯤 묵어가시길 추천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